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요 세트 하나 승점 1점이 아쉬운 두 팀이 만났습니다. 6강 마지막 한자리를 노리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리그 2위로 4강에 먼저 올라가고 싶은 경기대학교 두 팀이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맞붙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부터 남은 두 경기에 걸려있는데요. 조선대학교 6강에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힘을 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또 인하대학교와 또 경기대학교의 대결이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 2위 자리를 놓고 경기대학교도 끝까지 순위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양 팀의 대결입니다. 레프트 박상훈 그리고 세터 이대환, 레프트 정대현, 센터 권경민, 레프트 황경민 그리고 레프트 최현규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1번 세터 조철이, 2번 라이트 정래훈, 6번 라이트 정재훈, 7번 레프트 이태봉 그리고 11번 센터 문지훈, 12번 센터 김상본 선수가 오늘 먼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황경민 선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잘해주는 선수고요. 최현규가 먼저 서브를 넣습니다. 조철이의 원앤토스 그리고 페인팅 2단 자 붙었는데요. 박상훈 먼저 블록킹 포인트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1세트 황경민 강한 서브, 조철이가 왼쪽 이태봉 자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고 자 찬스죠. 스파이크 하지만 블록킹 걸립니다. 최용기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계속해서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강해요. 자 이번엔 황경민 어렵게 받았고 2단 언더토스 불안합니다. 이번엔 넘어가지 못했어요. 최현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현규의 서브 석공으로 하지만 블록킹 걸립니다. 김정민 동점을 허용한 경기대학교. 그리고 정매훈이 계속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좋아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조선대학교 찬스볼 역전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태봉 쳐내기 성공. 결국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21-20 이대원 이태봉의 리시브가 좀 짧았고 하지만 이태봉 쪽으로 밀어온 공 자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 2단 다시 한번 이태봉 제자리에서 점프 그리고 공격 성공입니다. 세트 포인트 조선대학교가 뺐습니다. 다시 한번 조철이 자 중요한데요 서브에이스군요. 조철이의 서브에이스 그리고 이 서브에이스가 1세트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점수가 됐습니다. 경북 최고를 졸업한 김상곤 자 불안해요 리시브 자 네트마크 떨어진 공 어렵게 살렸고 3단으로 넘깁니다. 조선대학교 찬스볼 백토스 조철이 그리고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정래훈 선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두 점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살짝 넘어갔습니다. 2단 어렵게 받았고 불안한 리시브 높게 들어올립니다. 체스볼 시간차 성공합니다. 이태봉 자 트릭으로 떠주는 선수에게 블로커들이 속고 말았습니다. 6-3 9-5입니다 이대원 이번엔 백터스 블로킹 걸립니다. 이태봉 단독 블로킹. 자 이태봉이 이번 시즌 8개 블로킹밖에 없는데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에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5점 많이 벌어졌는데요. 경기대 선수들 집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블로킹에 걸렸고 왼쪽 오픈 이번엔 블로킹 맞고 자 네트 맞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하지만 받아내시고요.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황경민 공격 운영이었고요. 이태봉 강 서브 이번엔 리시브 괜찮습니다.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설윤 2단 오른쪽 페이팅 성공합니다. 정래훈 경기대학교에게는 세트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가운데 황경민 단독 블로킹에 또다시 걸립니다. 블로킹 성공 김상곤. 조선대학교 2세트를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매훈 강서브
자 이번에 자 빈 곳을 찔러 넣었는데 수비가 살려냈고 블로킹 걸립니다. 이태봉의 블로킹 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공격 성공. 2세트는 조선대학교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로 기록이 되는군요. 왼쪽. 자 뒤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조선대로 넘어갔고 이태봉 백어택. 자 살려내나요? 살려냈어요. 어렵게 넘어갑니다. 찬스볼 조선대 백토스 스파이크 또 받아 냈습니다. 이번에 점프 쳐내기 시도 하지만 뒤쪽에서 받아내는 강설리온 그리고 이태봉 공격 성공입니다. 이태봉의 공격. 아 서브에이스입니다. 리시브 실패 황경민 그리고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김상곤. 지난번 홈에서 펼쳐졌던 목포대학교 경기도 3대2로 이기면서 조금은 어렵게 이겼고요. 자 오늘도 좀 확실하게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태봉의 페이킹. 자 오늘 분위기가 좀 정내원의 서브 잘 받았습니다. 석공 자 잘 맞지 않은 공 뒤에서 받아냈고 자 네트로 붙였습니다. 황경민 밀어넣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2단 이태봉 페이팅 블로킹 걸립니다. 다시 이태봉이 2단 자 마지막 페이팅 뒤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백어택 이태봉 또다시 범실이 경기대학교에서 나오는군요. 김정민 자 그리고 붙었어요. 블로킹 자 경기대 블로킹 나왔습니다. 김영관 세터인데요. 자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점차 이태봉 자 어렵게 살려냈고 직접 공격 살아있어요. 집중해야죠. 2단 또 살아있어요. 끈질긴 공격 디그를 보여줍니다. 2단 패스페이팅 하지만 범실이네요. 하지만 범실이에요. 김명관 세트의 범실. 자 요게 또 범실로 이어지네요. 백토스 때려야죠. 하지만 뒤에서 멋지게 잡아냈고 황경민 밀어넣기 2단 3단 넘어왔습니다. 경기대 끝내야죠. 왼쪽 스파이크 황경민 나갔나요? 그대로 나가는군요. 상당히 지금 많은 포인트를 이태봉이 기록하고 있고 이번 서브도 강했습니다. 김명관 백토스 너무 붙었어요. 최명근 때렸습니다만 약했고 다시 한번 백토스 공격하지만 블로킹! 블로킹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정태현. 문지훈 강 서브 오은열 리시브 김명관 그리고 황경민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2단 살려낼 수 있고요. 이태봉 스파이크 블로킹! 김정민이 막아냅니다. 경기대학교가 상당히 강 팀이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를 이길 거란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이제 매치 포인트에 왔습니다. 황경민 넘기지 못하면서 경기 끝납니다. 조선대학교가 오늘 경기대학교 강호 경기대학교를 3대0 셧아웃 경기로 잡아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